2024년 진정맞이를 날을 잡았습니다. 앞을 보면 이거, 뒤를 보면 우리 벌부적이 있습니다. 진정날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선착순으로 드릴 거니까 벌부적 이런 거 선물 받으려면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소장하고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또리 동자입니다. 형님 잘 지내셨나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저번에 한번 영상 찍었을 때 특별한 날을 한번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특별한 날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엄마가 또 정월달에 진정맞이를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은 앞을 보면 이거, 뒤를 보면 우리 벌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걱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다는 못 드리고 그 진정날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선착순으로 드릴 거니까 한 집에 한 분. 언니하고 동생하고 오면은 따로따로 오셔야지 받지, 같이 오시면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태산가니까 또 많은 분들한테 요것을 또 선물로 주려고, 이게 태산에서 사오는 거거든요. 태산에 옥황정에, 옥황선제님 바로 밑에, 거기서, 거기 옥황정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요거! 네, 여자분들 이거 되게 갖고 싶어 하고 소장하고 싶어 했는데 요거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전에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소장하고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또 이거 소장하고 아이가 마음이 안정이 돼서 공부에 전념하고 좋은 기운 많이 담았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 오시는 분들이 작년에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평일날 해갖고 얼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 선물 받고 벌부적 이런 거 선물 받으려면 오셔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우리 엄마 얼굴은 조그만합니다. 어떤 분들이 화면에서는 통통하고 연세가 좀 있게 보인다 했는데 우리 엄마 50kg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새털처럼 다람쥐처럼 가볍다고 하십니다. 우리 엄마 몸은 천근 만근인데 신들이 우리 엄마 나비처럼 사뿐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생님 작두 타시는 모습을 가장 많이 뵀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가장 작두 위에서 높게 뛰시는 것 같아요. 높게 뛰면 그리고 조금만 우리 엄마도 몸 건강 생각해서 작두 칼날 위에서 조금 덜 뛰고 조금 더 돌았으면 좋겠는데 가물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칼날 위에서 자꾸 뛰기도 하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밟아준다고 칼날 위에서 자꾸 뱅글뱅글 돌거든요.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신이 도와주는데 신이 타는 거라 괜찮아요. 참석을 해주시면은 네, 소장의 선물들을 1년에 24년도에 좋은 기운이 가득 남아있는, 또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음이 담겨있는, 신이 서려있는, 애고는 물리치고 좋은 기운 좋은 복 많이 받아가라고 선물 드리는 거예요. 좋은 기운도 많이 받아갈 수 있겠네요. 왔다 가는 것만 해도 사람들은 그렇잖아. 내 마음이 반이면 정성이 반이라고. 근데 마음이 그만큼 흐뭇하면 그래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 아닐까? 모든 분들이 왔다 가시고 나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랬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오래오래 기억남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 작년 진짜 그때가 전 가장 기억 남는 것 같아요. 많이들 오시니까. 맞아요.
근데 항상 예전에는 더 많이 오셨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뭐 터지고 조금씩 조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엄마야가 1년에 한 번씩 진정맞이를 하는데 할머니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걸으면 안 될까요? 하는데 그건 어려운 반푼치도 없는 얘기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고 가서 좋다고 하고 또 우리 엄마는 제자님들도 우리 엄마가 유튜브 찍으면 그런 공수 같은 거를 조금씩 신도님들한테 조금씩 이게 감미해갖고 쓰시기도 하신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 얼마 대단하냐 동자도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 그날 또 멋있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아 기대돼 동자는 파딱파딱 높게 뛰고 또 한 분 한 분 악수해주고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